안녕하십니까. 예. 회계원리, 오늘은 그 요약 전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예, 잠깐 앞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회계하면은 처음에 서론 있죠, 그죠? 서론. 강론. 강론이 본론입니다, 그죠? 이제 서론 부분이라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회계 이론 부분, 이론 파트하고, 그죠? 회계 기본 원리 있죠. 기본 원리. 이 강론하면은 이제 계정 과목입니다. 그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회계 변경, 그 다음에 오류, 수정, 재무제표, 그리고 원가까지 좀 나오죠. 그죠? 예, 이런 부분이죠. 여기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해서 회계 변경, 오류 수정, 그리고 재무제표. 여기 이제 재무회계죠, 그죠? 재무회계에다가 여기에 이제 원가회계, 원가관리회계. 이래서 이 과정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 자산, 그죠? 여기까지죠. 여기까지에서 시험에 50%, 여기까지 50% 자산. 그리고 원가에 여기 20%. 여기에서 30%. 여기에서 50%. 그 출제 비중이죠, 그죠? 그럼 먼저 그 서론, 우리 이제 회계 기본 원리를 하기도 하고, 이제 서론 부분이라 하면은 이론과 기본, 원리 부분인데, 요 이론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죠? 기본서 부분을 좀 보셔야 돼요. 그거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 요 오늘 요약 요거 잠깐 보세요. 보시면은 뭐 순환 과정은 우리가 뭐 순환 과정은 뭐다 아시는 거고 아래 이제 이론이 그두 가지죠, 그죠? 재무 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일반 사항 등등 해서 우리가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기본 이론이죠, 그죠? 그리고 재무보고. 재무보고가 뭐죠? 그렇죠. 재무제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그 개념 체계, 예, 보면은, 도움을 준다. 그죠? 뭐, 기본 가정이라든지 근본적 특성, 보강적 특성 등등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본서를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요거는 너무 요약해 놔죠, 그죠? 그래서 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론 부분이 요게, 한두 문제 정도. 그 다음, 기본 원리 부분에서 한두 문제 정도가 시험에 보도 출제됩니다. 여기서 한두 문제요, 두 문제. 요두 문제인데, 기본 문제 이런 거죠. 그죠? 1번, 한번 보실까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상, 재무제표 구성 요소 및 인식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 감정평가사 기출 문제입니다.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미래 경제적 효益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맞죠? 부채는 현재 의무의 이행에 따라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고 기업들의 금액에 대해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무상 대표 인식한다. 비용은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와 관련하여 미래 효익이 감소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포괄적으로 계산한다. 수익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와 관련하여 미래 효익이 증가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 다 표현이 맞는 말이죠, 그죠? 자본은 기타 포괄손익을 제외했다. 이거 잘못됐죠, 그죠?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그리고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근데 기타 포괄 손익을 제외한 부분 했잖아. 잘못됐잖아. 그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요런 모양의 문제, 이론 문제가 요 부분에서 출제된다. 이거죠. 이론 부분에서. 다음, 요 기본 문제에서가 요거죠. 아래 나와 있는 거. 결산 정리. 1번, 우리 자주 보던 겁니다. 그죠? 문제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기초자본 이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1월 1일에 기초,
12월 말은 기말이다, 그죠? 여기에 기초의 자산, 기초의 부채, 기초의 자본, 기말의 자산, 기말의 부채, 기말의 자본. 그걸 1년 동안 벌어들인 총수익이죠. 그리고 총비용. 빼고 나면 순수한 이익이다, 그죠? 자, 여기서 기말 자산은 1,000만 원 그랬습니다. 1,000만 원이고, 기말 부채는 600만 원. 응? 그런데 이 사이에 유상증자 있었대. 유상증자. 예. 그러면 주식을 발행한 거죠. 그죠? 브라스 170만 원 있고. 유상 감자가 있네. 아, 마이너스 100만 원. 뭐, 배당 같은 거죠. 현금 배당. 주식 배당은 제외한다 그랬죠. 돈이 안 나가서니까. 단기순 손실이 50만 원씩, 이게 마이너스 50만 원이죠. 그리고 기타 보괄 손익 평가 이익이 30만 원 그랬습니다. 자, 요 기타 보괄 손익 평가 이익은 자본이죠. 그죠? 예, 일단은 제외시키겠습니다. 잠깐 보세요. 자, 그러고 나서 기초 자본을 계산하면 얼마고, 이걸 계산해봐라. 이랬네. 그죠? 예. 보세요.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예, 기말 자산, 기말 부채, 유상증자, 감자, 주식 배당, 순손실, 기타 포괄 손익 평가익 나와 있고, 근데 지금 문제가 자산 구하라 그랬네, 그죠? 빠지가 있네. 기초부채가 지금 빠질 리가 없는데 왜 빠지가 있지? 여기 지금 없으니까, 그죠? 제가 여기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요거는 나오겠죠, 그죠? 기말의 자산부채인 자본은 400만 원이다. 예.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 요걸 빼면, 요소 빼면 요거 나오잖아. 그죠? 이 금액에서 요걸 빼니까 요거 나왔다. 그죠? 그럼 여기 얼마란 말일까요? 450만 원이죠. 그죠? 450만 원. 그럼 얼마에서, 이게 얼마죠? 70만 원 더 하니까 요거 나왔네. 이거 얼마? 380만 원. 예, 이렇게 구했죠, 그죠? 그런데 그거 지금 부채가 안 보이네. 기초 부채가. 응? 요 부분이 있어야 요걸 구할 수 있는데. 그죠? 기초 자본. 아, 아이고, 제가 문신하고 왔습니다. 이거 구하는 게 아니고, 요 구하러 갔네. 요거. 그죠? 기초 자본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 하나, 예, 잠깐 보세요. 지우개가 지우개, 예. 예, 그거 보시면은 기타 포괄 손익 평가 이익이 나왔네, 그죠? 예, 그거 보시면은 자, 요걸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세요. 우리가 보고식 손익 계산서에서 순이익이 100원이다, 그죠? 비용이 25이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단기 순이익이잖아, 그죠? 이게 단기 순이익이죠. 40은 나오죠. 그죠? 자, 여기서 기타 포괄 이익 있으면은 더하고 기타 포괄 손실이 있으면은 빼고, 그죠? 그러나 이게 뭐죠? 총 포괄 이익이 되죠. 더하고 빼니까 50은 나오네, 그죠? 예.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이 뭐냐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이 해, 기, 파, 제, 해외사 환산 손익, 기타 포괄 손익, 그죠? 평가 이익이죠. 파생상품 평가 이익,
재평가 인용. 이거 바로 여기 나와 있네, 요거, 요거. 그죠? 그래서 요 부분에 그게 나와 있는 게 바로 요거네, 그죠? 기타 포스 평가 이익 요게 나와 있네, 요게. 요기다, 요거, 요거. 응? 그럼 요 부분이 얼마 있다? 예, 30만 있다는 건 요게 더하기 또 30만원. 요래 해줘야 되죠, 그죠? 예, 그러면은, 자, 보세요. 기타 볼, 그럼 요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요걸 뺀다면 한번 볼게요. 요거 나왔으니까 요 금액이 지금 450만 원이잖아, 그죠? 그 얼마에서, 100만 원 빼니까, 여기, 자, 얼마에서, 여기 얼마죠? 100만 원이잖아. 여기, 요새 100만 원. 얼마에서 100만 원 더 하니까 요거 나왔다. 요거 얼마? 350만 원 되죠. 그죠? 예. 정답 350만 원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 문제에서 만약에 총 포괄 이익이 얼마고 이래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총 포괄 이익이라는 거는 단기 순익에다가 이걸 더한 거잖아. 그죠? 그 단기 순익에다가 요걸 더한 거니까 요 손실이고 여기 마이너스 20만 원 되겠네요. 그죠? 여기 뭐냐? 총 포괄, 여기 기타 포괄, 이익이니까. 손실이고 이익이니까, 요거 마이너스고 플러스니까 만 20만 원. 그죠? 네. 요렇게 해서 정답은 여기 되겠습니다. 네, 350만 원. 조금 문제 약간 어렵습니다. 그죠? 아무튼,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초자본. 그리고 기말자산, 기말부채, 기말자본. 총수익, 총비용, 순이익이고,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은 순익이다. 그죠? 예. 다음 2번 문제. 예. 9월 1일에 1년분 화재보험료 30만원 지급하고 보험료를 회계 처리했다. 12월 말에 수정분기를 하면 얼마고 이랬냐. 그죠? 자, 보세요. 9월 1일에 화재보험료 30만원 지급하고 보험료를 처리했다 그랬죠. 보험료 30만원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현금 30만원. 그럼 지금 문제가 12월 31일에 수정분기 물었습니다. 그죠? 보험료가 돼서 뭐라 해죠? 그렇죠. 선급보험료. 미리 지급한 거잖아. 그죠? 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9월 1일에 우리가 1년분 보험료를 30만원 지급했다는 것은 한 달에 얼마죠? 한 달에? 이거 12로 나눠야 되잖아, 그죠? 2만 5천원 되겠네요, 그죠? 한 달에. 예. 그러면은, 원래 9, 10, 11, 12, 4개월은 원래 보험료고, 요 미리 준 거는 8개월 내년 거잖아, 그죠? 1년치니까. 그럼 한 달에 2만 5천원씩 8개월이니까 20만원 되겠습니다, 그죠? 선급보험료 20만원, 대변에 뭐? 보험료 20만원, 그죠? 정답. 3번입니다. 예. 요런 모양 문제. 가장 제일 많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요런 거. 예. 이런 문제는 앞에 뭐 표준지 하나 있죠. 그죠? 기본이 바로 요겁니다. 요거. 요런 거. 요, 예. 자산부채. 하고, 선급보험료 요거 하고. 3번. 수정하기 전에 우리가 결산이 이제 됐을 때, 결산에 되면 이제 수정해야 되잖아. 그죠? 돈 미리 준 거, 뭐, 안 받은 거 다 수정하고 나서 결산 후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데, 정리하기 전이라 이 말입니다. 정리하기 전 이익이 얼마였느냐? 200만 원이었다. 그죠? 그러면은 수정 후에 정확한 이익 얼마냐? 묻고 있죠? 보세요. 기억 한번 보세요. 미수 수익은 자산입니다. 자산을 과소 계산했다. 그랬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산을 적게 하면은 이익이 어떻게 되죠? 작아지죠. 그죠? 자, 이거는 우리가, 보세요. 자산이 커지면은 이익도 커지죠. 그죠? 반대로 부채가 커지면은 이익은 작아지겠죠. 그죠? 수익이 커지면은, 당연히 이익도 커지지. 비용이 커지면은 이익은 작아지죠. 이건 우리 아는 거잖아. 그죠? 요걸 기본으로 해서 반대로 자산이 작아지면은 이익도 작아진다.
부채가 작아지면 이익은 커진다. 반대니까 수익이 작아지면 이익은 작아지고 비용이 작아지면 이익은 커진다 그래야 되잖아. 그죠? 요거만 아시면 돼. 아는 우리 아는 내용이고. 자, 보세요. 미수 수익은 자산입니다. 자산이 작아졌다면 이익이 작아졌죠. 작아져 있으니까 커져야 되잖아. 그죠? 플러스. 그렇죠? 두 번째. 선수 수익을 과대했다고요. 부채를 과대. 부채를 많이 해버리면 이익이 적어져 있죠. 부채를 많이 해서 이익이 적어져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익이 작아져 있으니까 플러스 해야 되겠죠. 그죠? 작아져 있으니까. 원리대로 하면은. 선거 비용을 과대. 자산입니다. 그죠? 자산을 많이 했으니까 이익이 커져 있죠. 빼야 되겠죠? 미지급 비용을 과소. 부채를 적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커져 있겠죠? 그죠? 부채를 적게 했으니까 이익이 커져 있잖아. 그거 빼야 되겠다. 마이너스. 이걸 잘 생각하면 쉽고, 대충 하면 어려워요. 헷갈립니다, 이거.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감가상각비를 과대했습니다. 감가상각비 비용이잖아. 비용을 크게 했으니까 이익이 적어져 있겠지. 적어져 있으니까 보라색이 되잖아.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거 얼마고? 이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요거는 더하고, 그죠? 이거 더할 거 얼마? 여기다 더할 거? 7만 5천 원하고 하니까 12만 5천 원이네? 뺄 거? 6만 원이네? 그죠? 더하고 빼니까 얼마? 206만 5천 원 나오겠네요. 그죠? 예, 4번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4번이 정답이고, 그죠? 20만 원이고, 206만 5천 나왔네. 그죠? 맞죠? 예, 됐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요 부분, 즉 말해서 요 부분은 이제 정리되었습니다. 여기 한네 문제. 이제 한 다섯 문제 나와요. 네 문제, 다섯 문제. 그럼 보세요. 20문제 중에서 50%라면 여기 지금 20문제잖아. 그죠? 여기서 50%니까 총 40문제 중에서, 20문제 중에서 여기서 네 문제, 다섯 문제. 응? 나머지는 여기서 나옵니다. 자산에서. 아시겠죠? 예. 이제 이걸 우리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이 출제 비중이 그래도 어디서 어떻게 나온다 하는 걸 아시고 접근하면은 훨씬 공부하기에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내가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은 좀더 정리를 하시면 되고 또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강의를 더 필요로 하시는 분은 강의 좀 들어야 되겠다 하시는 분 있잖아. 그죠? 그거는 우리가 2022년도 그 강의, 주전부 강의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또 보시고 아시겠죠? 또 필요한 분은 교재 하나 정도는 구입하세요. 예. 그냥 강의 들으면 이 회계를 왜냐면 숫자 내가 또 공부하고 또 복습도 하셔야 되니까 교재는 좀 구입하셔가지고 예.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자산이죠, 그죠? 자산 들어왔습니다. 자산. 예, 들어왔잖아. 뭐 자산 이겁니다. 그죠? 여기서 이 부분이구나. 그죠? 자산. 이 자산에서는 뭐죠? 현, 예, 주, 외상권, 기타,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 그죠? 이 부분이잖아. 여기서 말하면은 뭐 15문제, 내지 16문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현금에서 딱 보니까 그거 나오잖아. 그럼 1번, 문제 1번 한번 보세요. 이런 거잖아. 그죠? 현금 및 현금 자산 얼마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럼 자, 보세요. 통화는 현금, 통화는 현금이네. 수입인지는 아니죠? 배당금 통지서, 현금 맞다. 그죠? 당기에서 보증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장기성 예금으로 봅니다. 보통 2년 이상이니까. 가계수표 현금 맞죠? 만기가 2개월 이내. 이거 현금이다. 그죠? 현금 자산 맞죠? 선의적 수표는 의무를 본다 그랬죠? 이거밖에 없네. 얼마? 18만 원이다. 그죠? 예, 정답. 아시겠죠? 이렇게.
이 부분이 좀 내가, 이거 좀 잊어버렸다. 한번 보시면 되잖아. 기본서, 그죠? 예, 교재를 한번 보시면 돼요. 이런 문제는 뭐, 어떤 뭐, 어렵다, 쉽다 하는 게 아니죠. 그죠? 두 번째, 이 부분이네. 그죠? 이거 뭡니까? 은행 계정 조정표. 그죠? 딱 나와있네. 아래 보니까. 저를 한번 볼까요? 은행 측에 수정 전 예금 잔액은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그죠? 자, 우리 이제, 은행 계정 조정표는 회사와 은행이 있다. 회사와 은행인데, 지금 보니까 회사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은 450만원이다. 수정 전에 당좌 은행에서 이거 얼마고 물어보고 있네. 그러면은, 니언에 보니까 은행 측에 미기예금이 사요. 은행 측에 미기예금이다. 그죠? 기입해야 되겠죠. 이것 은행 측의 입금액인데 미통기되었다. 은행에는 입금되었는데 우리한테 통장되었다. 그죠? 회사에 뿌라셔야 되겠죠. 그죠? 75만원. 기발행 미인도수. 우리가 발행했는데 인도를 안 했다. 우리 가지고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럼 우리 회사에 다시 원상복귀. 플러스 28만원. 이렇게. 기발행 미지급수. 우리가 발행했는데 돈 안 줬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이너스 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발행했는데 은행 돈 안 줬어요. 은행에서 마이너스. 그죠? 이렇게. 당좌 차원의 이자 누락했다. 누가? 내가. 빌린 돈 이자니까 갚아야 되겠죠. 마이너스. 다 했습니다. 그죠? 자, 한번 볼까요? 이 얼마죠? 450만원에다가 하니까, 550만원 나오겠네. 그죠? 아, 4728만 하고 맞죠? 같다, 그죠? 조정호 잔액은 같다. 요것도 더하고 빼면 이거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여기 더하고 빼니까 545만원. 네, 나왔죠? 그죠? 545만원. 1번이 정답. 자, 이래서 현금 예금이고, 다음에 이제 이거 나왔네. 주식. 응? 주식, 유가증권이잖아. 유가증권 하면 그거 보다시피 취득 보유 처분, 그죠? 내가 샀을 때, 자, 우리가 유가증권은 사면은 취득했을 때는 1년 내에 팔 거다 뭐죠? 단기 손익 금융자산. 1년 후에 팔 거다 기타 포괄 손익 금융자산. 안 팔고 만까지 보유한다 상각고 원가 금융자산.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1년 내에 팔 단기 손익 금융자산은 비용 처리하고, 기타 포괄일 경우에는 자산 원가에 플러스하죠. 취득시 비용 거죠. 오늘 이해하시고 있죠? 그리고 기타 포괄 손해 평가 이익은 자본 처리한다 하는 거 아셔야 되고. 그게 이제 기본입니다. 그죠? 또 우리 상계한다, 안 한다? 단기 손익은 상계 안 하고, 기타 포괄 손해 상계한다. 그게 이제 주식이 가장 기본이잖아. 그죠? 기본서. 그건 기본 강의를 보시면 나오고. 예.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보면은, 기말 재무 상태표에 단기 손익 금자산 계산할 금액 얼마고 물어봤네. 그죠? 기말에 시세 얼마고, 시가 얼마고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지금 기말의 시가라는 거는, 그죠? A 주식. A, B, C, D가 있는데, A 주식은 50조, B는 200조, 요거는 130조. 여기는 80조가 있네요. 그죠? 여기에 각각 단가가 A는 얼마? 6,500원. B는 얼마? 7,200원. C는 얼마? 14,000원. D는 얼마? 6,000원이네. 그죠? 이거 계산하면 답이 나와버리잖아. 기말의 시가니까. 얼마? 5, 6, 30, 25, 2, 7, 24, 2는 4. 13172 68248 딱 더하면 되겠네요. 그죠? 325에다가 1446 17248 2965 맞습니까? 2965가 아니고 1443251 17248 3960 그럼 제가 숫자가 틀리네. 1,4,3,2,5, 1,7,2,0,4,8, 3,9,6,9 나오는데 이게 뭐 3,2,5
14, 2는 4, 0. 1, 3, 1, 7, 2, 0. 맞는데? 맞지, 근데. 1, 7, 2, 4, 0, 100, 4, 3, 2, 3, 9, 6, 5. 3, 9, 6, 5. 응? 딱 맞는 게 없네요. 여러분들 계산기 있죠, 그죠? 계산기 계산을 해보세요. 제가 암산을 그냥 잘안 되네. A 주식은, 예, 다시 볼게요. 50주에 6,500원이니까, 325. 맞네, 그죠? P 주식은 200주에 7,200원이니까, 144만원 맞고, 그죠? 130주에 14,000원이니까, 134, 218이네. 맞네. 182,0이고, 6824 맞고, 이제 계산해 볼게요. 1, 4, 3, 2, 5, 1, 8, 2, 0, 4, 4065. 예, 3번 정답. 제가 이 계산을 참 잘했는데, 이제. 자꾸 줄어드네. 자꾸 이제 머리에 세포가 자꾸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그 어렸을 때 주산을 잘했어요. 주산 잘해가지고, 주산 8단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주산 8단 3명입니다. 3명인데, 그때 제가 이제 우리나라 대표로 주산 경기대, 뭐 일본하고 대만하고 주산 경기대 나오고 이랬습니다. 암산, 우리 암산도 많이 했고, 뭐, 100만 단위, 1000만 단위 암산하고 했죠. 그래서 최고가 그때 8단이었습니다. 주산 8단인데. 여담입니다. 걔는 또, 뭐, 자랑이 아니고. 자,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한국은 3월 1일에 주식 500주를 주당 1000에 취득했다. 그죠? 3월 1일에 주식 1500주를 주당 1000원에 취득했다. 이랬네, 그죠? 이렇게 해서 50만 원에 취득했다. 그런데 기타 보궐선거를 공유했다. 자, 일단은 보세요. 500주다, 그죠? 500주를 샀습니다. 3월 1일에 500주를 샀는데, 요게, 이렇게 할게요. 3월 1일에 1000원에 취득했다. 한 주에 1000원. 그리고 이걸 기타 보궐, 중요한 기타 보궐입니다. 기타 보궐을 보류했고, 그 1, 2의 말, 12월 말에 이게 얼마냐? 1200원 됐다. 그죠? 그 다음에 말, 예, 또 다음에 말이네, 그죠? 이게 950원 됐답니다. 그리고 다음에 1월 1일 날 이걸 팔았습니다. 1030원에 팔았다. 처분. 이제 팔았네, 그죠? 500주를 샀습니다. 500주를 샀다가, 1000원에 샀다가, 1200원 됐다가, 950원 됐다가, 1030원을 팔았습니다. 이때, 처분하여튼, 처분 손익 얼마고, 무슨, 이때 처분 손익 얼마고, 뭐. 자, 보세요. 이게 뭐였죠? 기타였잖아. 기타. 그죠? 기타는, 여러분들 요령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걸 샀잖아, 그죠? 요걸, 요래 팔았다 보면 돼. 중간에 다 무시해버리고. 요걸, 요래 팔면 30을 이익 받잖아. 한 주에. 500주, 350 얼마. 예. 15,000원. 이익 받네. 4번 정답. 아시겠죠, 그죠? 예. 간단하잖아, 그죠? 기타 보고서 일하면 돼요. 그러면 단기 손을 어떻게 하느냐? 단기 손을 요걸 팔았어, 요거. 요거 팔아, 요렇게.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손해봤네, 그죠? 손실. 뭐, 이거 계산해야 뭐, 금방 하잖아. 80은 손해봤네, 500주, 4,000원. 왜 이렇게 성립하느냐 하면, 이게 상계하고요, 상계. 기타 포괄손해 상계하다 보니까 결국 그게 나와요. 볼까요? 보세요. 1000이 1000이 되었습니다. 그죠? 플러스 200원 되었죠? 그죠? 여기 이걸 되었잖아? 마이너스 250원이죠? 그죠? 상계하면 마이너스 50원이잖아. 다시 이게 1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게 얼마? 마이너스 80원이죠. 플러스 80원이잖아. 올라서야 그죠? 요 상장을 플러스 30원 하자. 30원씩 5,500, 15,000원이잖아. 그래 하나. 요걸, 요래 팔으면 바로 가버리도 똑같잖아. 그죠? 결과가. 그렇죠?
그 상계하는 거는 바로 가도 됩니다. 요령입니다. 예. 주식 했습니다. 자, 다음 이번엔 이번에 이거 내보죠. 외상 또는 매출 채권. 요거는 우리 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